예술 진영문의 경남도민 향한 거짓말, 경남민을 분노한다. 오늘 우리 800여 경남민은 고통스럽고 참담한 마음 그만 두어서 경상남도 도민에게 그 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. 경남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경남문화예술 진흥원의 불합리하고 독창적인 행태를 보면서 경남의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. 2022년 3월 15일 발표된 2022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의 과정과 결과는 전혀 투명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. 이는 바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예라 하겠습니다. 어처구니 없는 일은 문화법은 상작지원금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경남우리는 완전히 개념시킨 채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들과 경남우리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은 한 번도 겨냥하지 못한 초유의 일입니다. 경남문화예술진흥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공모에는 사지역 심사위원을 10%에서 40%로 할당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거꾸로 말하면 경남우리는 90%에서 60%나 들어야 맞죠. 그런데 경남진흥의 측은 언론에 심사위원 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러나 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느냐? 그것은 제철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우리 경남민 모두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전부 제철 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. 다른 말로 하면 약간 문화적 전과자에 속합니다.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승사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? 이렇게 여섯 명 중 단 한 명이 경남인이고 경남인 한 명이 없이 진행된 심사인데 누가 이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? 스스로 규정을 위반해놓고 본인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이 기관은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? 21세기 한국 문화예술은 지구촌의 인류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밝히고 사는 곳 경남의 문화예술 행정은 전쟁이 아니라 심각한 대보의 기운을 던지고 있습니다. 경남 문화예술 진흥의 운영 상황을 보면 한마구나는 현장이 아닌 무미로 운전사가 맡은 것처럼 이태원아 보입니다. 진흥문 감 또한 이 지역 보라예술을 잠깐만요. 그냥 들고 가셨어요. 이런 일은 예정도 이렇지만 영상이라서